네. 예, 지금부터 물가 안정 대책 당정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유동수 정책위 수석 부의장입니다. 예,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당 측 참석자입니다. 송영길 당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 박완주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윤호덕 기재위원장님, 예,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님, 김영진 기재위 간사님 오셨습니다. 예, 김병욱 정책위 3 정조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용빈 당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한준호 원내대변인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오셨습니다. 이혁원 기재부 1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한훈 기재부 차관부님, 예,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님 오셨습니까? 예, 예,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당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귀한 발걸음 해주신 홍남기 부총리님, 이혁원 기재부 차관님 감사합니다. 지난 23일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었습니다.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0일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은 일찍이 앞서며 OECD 국가들 중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에 이어 세 번째로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임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안정적인 백신 수급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률 70% 달성으로 일상 회복의 첫 발판이 마련되면서 내달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방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역과 함께 위드 코로나를 단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일상 회복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서민경제의 회복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최근 6개월 연속 2%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물류 대란, 공급자에 있어서의 그런 부족 때문에 그런 물가 상승 요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며 수입 물가도 2.4% 올랐고 달걀과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값 상승은 생계형 운전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장기화된 코로나로 생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서민 고충이 가중되지 않도록 당정 간에 이러한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지지난 주였나요? 제가 유류세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오늘 이렇게 당정 협의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당정을 통해 유의미한 유류세 조정이 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전망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가 인하되더라도 또 재고 상품 처리 문제로 실제 체감할지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정책을 하고 직영 주유소들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정보가 바로 공유되어서 소비자들이 바로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그런 대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일상으로 회복이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 백신, 물가 안정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윤호중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당정이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이렇게 모였습니다. 당에서 송영길 당대표님, 또 박완주 정책위장님, 윤호덕 기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과 이혁원 차관님을 비롯한 이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9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4%, 3.4% 오르고 있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10.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 수준으로 주요국보다 아직은 낮고 또 인플레이션 그 목표치 범위 내에 있기는 합니다만 농축수산물이라든가 석유류 등의 오름폭이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물가 상승 요인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치상 물가 외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추석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농축산물 공급을 확충하고 명절 물가를 단기적으로 안정시킨 사례도 있었던 것처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확충을 통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담합이나 사재기 등 시장의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해서 물가 안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물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로 서민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공공요금의 동결, 또 세제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물가 상승의 국제적인 요인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물가 관리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 공급망의 다각화라든가 가격 결정의 투명성 제고 등 구조적인 그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고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는 소비를 진작해서 경기를 회복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정이 함께 선제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과 더불어 민생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자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송영길 당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 박완주 정책위의장님과 윤호덕 기재위원장님, 그리고 유동수 수석부의장님과 김성환 원내 수석부대표님, 김영진 기재위 간사님과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병욱 삼정조위원장님과 이용빈 당대변인 그리고 한준호 원내 대변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당 측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생활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 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80불대를 기록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최근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미국 5.4%, 유로존 3.4%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글로벌 인플레 우려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다만 IMF는 현 인플레 압력이 일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대체로 내년에는 글로벌하게 올해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긴 하나 민생과 직결된 생활 물가 안정이라는 점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물가 안정 노력을 기울여 왔는 바 오늘 그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당정 협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하여 당 측에서 유류세 및 LNG 할당 관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셨는 바 오늘 이와 같은 유류세와 할당 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축수산물은 수급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아울러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자재에 대한 할인 판매 및 수급지원 등을 더 강화해 나가는 계획도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당정협의 시 당에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귀한 의견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와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당장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피부에 와닿게 인하하고 또한 연간 물가 수준이 2%대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